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도혁이고 그리고 저 브라질 사람 마테우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 유니버스 대회 아시나요? 네! 네.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이 하는 대회. 아, 막 미스 코리아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미스 코리아 똑같은데 미스 브라질, 미스 모든 나라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 픽하는. 와, 오늘 보는 건가? 안 봤어요? 네. 브라질에서 내게 미스 유니버스 우리 많이 응원하는 거예요. 미스 유니버스에서 국가 의상 입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네. 이거 전통 의상 먼저 볼게요. 네. 우와. 핀란드. 리뷰. 오. 어디에요? 핀란드. 핀란드. 똑같은 옷이었구나. 한복이네. 뭐야? 우리나라 맞지? 오. 국뽕이 차오르네요. 또 여기 나와버리시네. 한복이. 이쁜 거 이쁘네.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우와. 인더? 오버워치 캐릭터 같네요, 막. 시메트라? 네. 저 시메트라 장인이에요. 시메트라 장인. 신기하다. 각자 나라의 개성 이렇게 살려서 나와서 되게 신기했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여러 문화 볼 수 있고 여러 민아 있어서 너무 좋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의상은 전통 의상인가? 그렇다고 애매한 것 같은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똑같은 전통 문화이잖아요. 근데 브라질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라질 안에서 여러 문화 있어요. 북쪽 아니면 남쪽 그 가운데 여러 문화 있으니까 이렇게 전통 하는 거는 좀 어려워. 다양하겠다 그러면. 그쵸. 브라질 전통 의상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많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브라질 말 할 때는 삼바 그리고 그 삼바 족제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쁜 거 아니면 옷 거의 없는 여자분들이도 있고 거의 없는 그거 전통 여기 카니발 축제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브라질에서 대표. 근데 다른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쪽에 바이아나라는 그 의상도 있어요. 그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거 북쪽에서 아주 특별한 문화예요. 브라질. 근데 몸매가 이거 원래 콘테스트예요. 이거 삼바. 이거 제대로 하는 삼바. 저 지난번에 했던 삼바 아니야. 저거 높은 신발 신고 어떡해. 이거 왜냐면 브라질 커튼 진짜 수출 많이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통 이상 아니야. 국가 의상. 그쵸. 근데 항상 몇 년에 새로운 거 나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나와요. 올해는 이거였어요. 컨던 우리 수출 거의 세상에서 제일 아마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입고 이든 나왔어요, 우리는. 한국이 이런 수출품으로 한다면 뭐로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또 반도체. 반도체. 이제 뭐 LED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뭐 삼성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봐서 파나마. 되게 잘 많이 보셨나 보다. 콜롬비아요. 뜨겁다. 다 게임 캐릭터 같아요, 진짜. 그래요? 이거 아마 정통적인 여신. 우와. 이거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새 같다, 새. 오, 깔끔하다. USA? 오! 피닉스? 네, 오. 피닉스? 너무 이쁘다. 오, 어벤져스 같다. 누구? 오! 메이커. 메이커 1등이었나? 이겼어요. 우와. 우와, 진짜 화려하다. 우와. 이야. 그 나라의 특징을 알 수 있어. 특징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화려하다. 약간 그런 거 볼 때는 이 나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뭔지 모르니까 좀 알아보고 싶어요. 하지 않아요? 더 찾아볼 것 같아. 캐나다? 오. 슈퍼히로? 멋있다. 근데 이거 왠지 몰라요. 너무 크다. 뭐야 이거? 뭐? 비행기? 로켓인가? 우와. 당당한 워킹이시네. 마하마스. 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거 말레피센트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오. 근데 이거 약간 전통적인 느낌 아니었어요? 어? 뭐야 이거? 왠지 탁 하고 열릴 것 같은데? 계란? 계란? 계란 에? 쌀? 오 베트남이요? 어, 진짜 쌀인가? 뭐야 저거? 와 되게 간단한데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어 이쁘다. 나라의 되게 대표적인 거나 그렇게 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그거의 특징을 극대화해서. 맞아.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나라마다 진짜 우리 모르는 전통적인 것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저런 거 픽하는 거 너무 신기해요. 맞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왜 슈퍼히어 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캐나다 생각할 때는 아이스하키, 메이플 시르 이런 거 생각하니까 굳이 갑자기 왜 이런 아이디어 생겼나? 호기심 있습니다. 다음번은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 깔끔하다. 어느 나라 싱가포르. 싱가포르?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인들 때문이야. 그래서 봉행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큰 해시태그였어요. Stop Asian Hate. 아 좀 욕먹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전 잘 모르고 있었어. 아 욕만 아니었어요. 그 진짜 봉행 아니면 어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종으로 동양인이다. 그쵸. 굳이 그래야 되나. 오 깔끔하다. 뭐 하나 보여주시겠지. 오, 이제 오르바이. 그치. 오 이쁘다. 오 무지개가 LGBT 알아요? 네. 아. 그걸 상징한 거거든요. 차별 멈추라고. 네. 증오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특히 남미에서 뭐 LGBTQ 커뮤니티 진짜 뭐 헤이트 많이 받아요. 특히 브라질에서 사실 브라질에서 세상 그 LGBTQ 제일 죽이는 나라예요. 브라질. 오 무섭다. 그렇죠 그렇죠. 한국은 어때요 이런 성소수자들? 한국이요? 한국은 근데 굳이 앞서 나가서 욕 그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근데 그 대신 많지도 않은 것 같아. 다 시메트라로 어떻게 시메트라 스킨으로 보여. 미얀마요. 맞아 이거 미얀마도 진짜 고생하는 중인데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들 보고 있는데 미얀마를 그리고 LGBT 아니면 Black Lives Matter, Stop Asian Crime 이런 주제는 세계적으로 다들 신경 조금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동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발벗고 그렇죠. 도와주죠. 사실 그래서 이런 데 하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다 같이 하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 나라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계적으로 문제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직접 더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오늘은 2020년 미스 유니버스 국가의상 영상을 봤는데요. 화려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런 의상이 있구나. 저 그 원래 미스 유니버스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이번 미스 유니버스는 사회적인 문제도 가져왔고 그거는 의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대회예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